서울 제기동 법화정사가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며 법회를 열었습니다. 법화정사는 어제 선망부모 원불점안식과 천도기도를 회주 도림스님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해 천수경 봉도, 발원문, 지장보살 축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했습니다. 사부대중은 12,000 원불을 봉안하고 법화행자의 가정에 밝고 따뜻한 기운이 넘쳐나고 다 함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길 서원했습니다. 도림스님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녹아내려 뜻하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.